여러분 오이루 반갑습니다.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부서를 바꿀 때마다 부서에 따른 판매 달성률을 이렇게 계기판 형식으로 나타내주는 차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직원마다 각 분야에 따른 목표액과 실적, 즉 매출액이 나와 있는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각 부서별로 목표에 따른 실적 달성률을 나타내는 차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빈칸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삽입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도넛형 차트를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범위 항목 계열에 추가를 눌러서 계열값을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도넛형 차트의 위에 다섯 개가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열값을요 이렇게 1을 다섯 개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5를 넣어서 이렇게 계열값을 배열 형태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넛형 차트가 완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을 지워주시고요. 범위 항목도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첫째 조각의 각이 있는데요. 이 각도를 0도에서 270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체육의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일단 밑에 있는 차트의 경우에는 체육의 색상을 이렇게 체육이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각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 체육의 색상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번째는 옅은 초록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에서 서식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 도넛 구멍 크기를요 75%에서 한 35%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도넛 차트가 완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서식이 오셔가지고요 보형 윤곽선을 이렇게 없음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넛형 차트에 저희가 바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다른 파형 차트를 넣어 줄 건데요. 이 파형 차트를 넣기 전에 잠시 간단하게 원리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도넛형 차트에서 저희가 나타내고 싶은 범위는요 일단 처음에 여기 이렇게 바늘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값은 0%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바늘이 쭉 돌아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위치하면은 이 값은 100%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도넛형 차트의 전체 360도를 돌게 되면은 이 값은 200%가 될 겁니다. 그쵸?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만약에 바늘이 여기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값이 여기까지가 30%가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나타내고 싶은 이 바늘 범위는요 이 범위는 여기에서 한 1% 정도를 나타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 이 남은 범위는 전체 200%에서 이 30%와 1%를 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파이형 차트를 넣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달성률의 경우는 30%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요 1%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전체 200%에서 이 두 개를 합한 값을 빼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세 개를 합한 값은 200%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범위 항목을 다시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에서 계열 값을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범위로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차트가 넣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달성률을 0% 또는 50% 80% 바꿀 때마다 이 바늘이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열의 경우에는 도넛형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이형 차트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차트의 첫째 조각의 각도를 0도가 아니라 270도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채우기 색상을요, 이렇게 없음으로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중간에 바늘의 경우에는 채우기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달성률을 바꿀 때마다 각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달성률을 0%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바늘이 너무 끝으로 이동한 거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을 100%로 바꾸게 되면은 이 바늘이 약간 차트를 지나쳐서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표시해 줄 건데요. 이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첫째 조각의 각도를 270도에서 271도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달성률을 0%로 바꿔주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에 오신 다음에 이 수식을 200%가 아니라 한 205%에서 표시가 되도록 바꿔주시고요. 이 달성률을 100%로 이동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바늘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까지 챙기는 오빠도 엑셀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간단한데요. 이 차트를 보기 좋게 꾸며주겠습니다. 여기 삽입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도형에 오셔가지고요. 파형 이 막힌 원호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기 좋게 이렇게 넓이를 조절해서 차트를 꾸며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서식에서 회전을 한 마이너스 5도로 너무 많나요? 한 마이너스 2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서식에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그리고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도형에서 이 네모난 모양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채우기는 빨간색으로,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 복사해서 똑같이 넣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서식에서 회전으로 오신 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쉬프트키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맞춤으로, 중간 맞춤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은 채우기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아주 만족으로 넣어주시고요. 글꼴은 굵게 하신 다음에, 글꼴의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 나눔 스퀘어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텍스트를 조건 미달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글꼴은 굵게 나눔 스퀘어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가운데에다가 이 도형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윤곽선은 없음으로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삽입에 오신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베스트로 써주신 다음에 글꼴은 굵게, 그리고 흰색으로 바꾸신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줘야겠죠? 도형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도형을 약간 돌려서 이렇게 베스트를 넣어주시고요. 글씨는 좀 크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복사해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구수로 넣어줄까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도형의 경우에는 쉬프트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서별로 달성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서밋 함수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부서명을 적어주시고요. 옆에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넣어줄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입력한 범위에 따라 자동으로 항목이 변하는 목록 상자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성률을 계산하는 수식을 넣어줄 건데요. 이 수식의 경우에는 summif 함수를 사용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부서명 범위에서 이 부서명과 일치할 때의 실적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summif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서명의 경우에서 이 부서명이 일치할 때의 목표의 합계를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목표액 대비 실적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부서별 달성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달성률을 구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부서명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달성률이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 파일에서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부서가 바뀔 때마다 각 구분별로 매출액이 변하는 차트의 경우에는 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아이콘 사용법 관련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부서별 매출액 달성률을 계기판 형식의 차트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나는 이런 형식의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이후 강의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